번째 스승과 제자 무대로 나와주세요. 예, 첫 번째 팀 자리해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보세요. 예. 심상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누가 선생님인지 알겠어요, 대본에. 명품 네. 노래 요리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회원수가 한 거의 한 2,000명 이상 되시고요.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도 지금 재직 중이시고 노래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맛있게 잘 가르쳐 주시는 한석주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 우리 그 한 선생님은 재밌다는 걸로 더 유명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재밌는지. 저는 따로 그 유머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수업을 하면서 정말 애드립으로 웃기고요. 자, 일단은 그 노래를 하면서 노래마다 비브라토가 있고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저는 모가지를 비틀어서 까지 노래를 해라. 아니면 악센트가 있을 때는 악센트 있게 노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웃음을 애드립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 얘기를 들으면서 한석주 선생님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알 거는 같은데 저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시길래 그렇게 우리 석주쌤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어떤 때는 개인과외 받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전국 노래교실 가요제 예 서울 대표로 참가해서 금상 탔어요. 네. 가만있어 봐. 이 정도면은 네. 우리 애제자분도 여기선 다 아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서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특히 고마운 건 저희 시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전해 듣고 오셨어요. 그때 정말 고맙고 큰 힘이 됐죠. 우리 한쌤 정말로 서윗하시네요, 진짜.